뭔지 모르고 계속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삶을 진짜 살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풀리지 않은 채로 있었던 그런 것들을 혼란스럽고 모르는 순간에 멈춰서서 그 순간을 확대해 보고 싶은 게 처음의 목표였거든요. 당긴다. 끌려온다. 당긴다. 끌려온다. 당긴다. 넘어진다. 본다. 투. 당긴다. 한마디 말. 투. 조금 더 시각적으로 어떻게 부각할 수 있을까? 효과적으로 제가 원하는 걸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일종의 어떤 미로 같은 느낌 혹은 자신을 투영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의 역할로서 작품의 내용을 시각화하려고 네, 했습니다. 민다, 민다, 밀린다, 당긴다. 여기서 밀고, 밀고 다시 돌아오면 돌아오고 다시 밀고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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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서사가 꼭뭐 있어야지만 편한 건 아니지만 네 명이 각자 자기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한계점들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일종의 조금 더 구체화된 서사 지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무너진다. 다가온다. 다가온다. 다가간다. 본다. 본다. 스스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작품화한 거 어떻게 보면 되게 보편적이고 너무 뻔한 주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걸 어떻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라든지 제가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작품화할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했던 것 같아요.